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12월 첫째 주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 지역 전도 캠프팀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또 현장을 바라보며 가문을 바라보며 스스로 갱신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를 들어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현장을 주셔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황토밭 같은 그 귀한 통진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싸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현장에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뜻과 계획과 경험과 지혜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지만 생존과 또 본능에 끌려 살지만 우리는 사명에 끌려 사는 귀한 캠프팀이 오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사명이 우리를 끌어가며 감정이 아닌 말씀에 끌려가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있지만 우리 남편들과 자식들의 학교 현장과 특별히 직장 현장과 산업체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남편들의 건강과 자식들의 건강과 학업과 생업 현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잘 계셨죠? 네, 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1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제가 미안해서 이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파리바게뜨에서 성탄절을 돼서 뭐 큰 거 못 드리고 가족끼리 가족 여러분끼리 드시 마시고 하나씩 드리니까 가족끼리 가서 자르면서 포로 마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2시에 드셔야 돼요. 12시. 늦게 가면 안 준답니다. 12시에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늘 고맙고 그래서 뭘 줄까, 뭘 줘야 되는데 또 지갑 사정이 신통치 않아서 그래도 이것도 주문해서 와요. 40개가 이렇게 쉽게 빵집에 없어요. 잘 안 먹어 사람들이요. 비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전사님과 또 우리 캠프팀 개개인들 감사를 드려요. 낮에 이렇게 전도하는 부류는요, 네 부류밖에 없어요. 여러분하고 또 통일교하고 여호와증인하고 또 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 그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오면 늘 얘기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 얘기하는데 교인은 만난 적이 없어. 교회는 절대 전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현장 가지 않아요. 늘 만나는 사람이 요즘에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늘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천지 사람들은 외모를 봤을 때 좀 이상하대. 눈빛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이상하대요, 신천지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 젊대입니다. 40대, 50대래요. 40대, 50대. 그리고 외모를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댑니다. 이것도 교육시키나 봐요. 그 교회에서 교육시킨대. 그러니까 이쁘고 그 다음에 사람 세련돼 보이고 지적이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무슨 얘기하냐 했더니 처음에 기존 성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를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나님 교회를 만나기 전, 만난 후 그 얘기한대요. 만난 전에 자기도 교인이었고 충성된 자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인데 무슨 얘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른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 표현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인용하냐 했더니 대부분 자 여러분들 읽지 않는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창세기 읽죠. 그다음 마음이 불편하면 잠언서 읽고 그다음에 성경 읽어보자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마태복음 읽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성경은 창세기가 때가 묻었고 마태복음이 때가 묻었어. 근데 뭘 많이 하냐면 이사야 한번 해보셨어요? 예레미야. 구약의 예언서가 뭡니까?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은 어디를 보냐 했더니 당연히 그죠. 계시록. 그 부분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이사야 아무것도 몰라요. 계시록 몰라. 그 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들도 잘 몰라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신학대가 없어요. 인간론, 창조론, 또 신론 그런 학적인 거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은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학자들을 많이 공부해요. 학자들을.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학자들의 견해. 교수님들은 이 칠판에요. 영어로요. 영어로. 엄청 잘난 척합니다. 영어로 하고 똑똑한 분들은 신약신약은 헬라어 성경 가지고 이제 합니다. 헬라어. 그리고 구약신학 교수들은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읽은다 할지라도 그 성경성에 숨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곳곳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녁 때 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옛날 저희가 한정식집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인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녁도 되면 자 수요예배 끝나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제가 공고 거기 세워 거기가 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봤더니 첫째는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이 저녁 때 성경 공부를 하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 30대, 40대 사람들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남자는 많이 없더라고. 여자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뭘 이렇게 먹혔을까? 그죠? 신천지도 여러분 영등포 보면은 청년 교회당이 있어요. 매주 모이는 인원이 3,000명, 4,000명이래요. 그 청년들이 왜 인생을 투자하면서 거기 들어갈까? 2년 동안 그들이 말하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2년을 공부하고 패스하고 시험을 보는 데입니다. 시험을. 그 시험 보는 현장을 보셨죠? 줄을요. 군대도 아닙니다. 북한 같아요. 줄을 딱 쓴 다음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70점 이상 통과해야 되고 통과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만희가 직접 와서 어떻게 합니까? 수요식 하지 않습니까? 수요식 할 때 보셨죠? 줄을 쫙 씁니다. 쫙쫙. 이건 북한의 무슨 군대 진열하는 것 같아요. 그 70점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면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는 성경 가지고 막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위 종들조차도 알잖아요. 우리 동료들. 또 보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지요. 영적 문제 가르쳐주지 않지요. 가문의 문제 가르쳐주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요. 하나같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기 전 다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중직자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만난 후에 이렇게 변했더라. 그 전도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사역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됐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시고요. 이 캠프팀만큼은 철저하게 어떻게, 우리가 현장 가면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통진 가지만, 다민족들 만나지만, 통진은 어떻게 갑니까? 이제 어떻게, 이 근방에도 가야 되고, 이 근방에 불신자도 많지만, 기존 성도도 많지만, 뭐, 신천지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도 많고, 무슨 말씀 하겠어요? 그들이 직접 얘기하는 부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핍니다. 딱 성경 하나 가지고, 한 20개, 30개는 쫙쫙 펴요. 근데 피는 곳이 이사야야. 우리 이사야 7장 14절. 그거 외에는 뭐더 이상 그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뭐 33장 1절에 3절. 그거 외에는 나오면 이제 큰일 나거든. 그걸 막 흘친다. 다니엘서 나오면 이거는 폭망이야, 폭망. 이것도 계시록 나왔다. 아, 이거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만큼은 좀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고, 왜?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좀 세밀하게, 좀더좀 전략적으로, 좀더 이제는 분업화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캠프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 복음 증거한 게 아닙니까? 성경에 새 안식이라고 나오거든. 그 3주 캠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서 다락방하고 예수 믿고 그 가문을 복음화시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은 여러분의 사역 속에도 임하십니다.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분은 몰라도 여러분 교구에서 추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보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복음을 증거했을까? 뭘 증거했길래, 아니, 3주 만에 교회가 세우고, 바울도 없는데,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마게도냐라는 그 엄청난 도시에서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까?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뿌리 내려서,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용어를 예수 영접시키고 다락방을 해서 그 다락방 하는 사람이 그 가문을 복음화시켜서 그 가문이 복음화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귀는 굉장히 열어놓으셔야 돼요. 사람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 지정, 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목사 가문에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왜 계속 그걸 보고 들으니까. 또 알코올 중독자 가문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사람은 들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걸 답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만 그 백지 상태의 심령 속에 부모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그것이 어떻게 그 백지 상태에서 써 내려가거든요. 그것이 지정 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자유로워요. 어떻게 율법적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중등부 또 애가 이제 크지 않을 때는, 아, 뭐, 지가 좋아하면 뭐, 결혼하면 되지. 신앙생활 잘하면, 뭐, 그 학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가문이 뭐 중요해. 그냥 둘이 살아가면 되지. 보고 말면. 그게 이제 결혼 전의 생각이고, 결혼해갖고 애가 이제 20대가 되면, 이제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딸의 남편이 신앙이 좋다. 그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 다 알죠? 부모님의 신앙은. 중직자야? 목회자야? 그걸 많이 보게 돼요. 가문은 어때?
그 이제 부모의 마음이요. 참 나쁘지요. 못됐다고. 아이가 마음이. 할 수 없어, 부모의 마음이.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여러분, 똑같은 다락방 메시지를 하는데 왜 예언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조그만 교회는 20년, 30년 복음운동에도 왜 이렇게 증가가 안 됩니까? 그 교회에 분위기가 있어요. 색깔이 있다고. 똑같이 복음 듣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혼합니까? 중직자의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이 꽤 있거든요. 아니,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사님이 가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편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왜 듣는데 왜 부부 사이가 안 좋냐고. 왜 중직자의 가문에 안 좋냐고. 왜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냐고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으로 나오는 말, 행동, 그것이 상처를 주거든.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어요, 색깔. 그걸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 갱신의 시작이 뭐냐면, 말씀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강단 메시지도 끊임없이 얘기한 것처럼 속히 듣는 그런 영적 마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듣는 것,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것 복이라고 했죠.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내 입으로 읽는 것도 복이야. 중얼거리며 읽는 것. 내가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성경을 중얼거리며 읽는 것. 이번 주에 선포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며 읽는 것 복이에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어떻게 작은 소리 중얼거리며 읽는 것. 그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죠? 오래전 얘기죠.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말하잖아요. 말하고 눈으로 보고 쓰잖아요. 공책에 막 쓰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가 찔리는 분들이 있어. 본인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성적이 아이들을 그냥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 나는 누리며 살라고 합니다. 누리며 살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걸 보면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각인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창세기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로 된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한 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650페이지가 나와서 두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어떤 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모세오경만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흐름. 즉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시작된 원복음. 다른 말은 원시복음. 복음이 첫 번째 선포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사복음서예요. 우리가 여정 하잖아요. 바울의 여정. 그러나 바울의 여정도 우리가 했거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도 바울의 여정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여정이고 14권의 서신은 바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여정은 두 번째로 해야 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여정이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살았던 삶이 사복음서거든. 그 사복음서를 우리가 해야 성경이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할 얘기가 많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것도 열린 귀가 있는 사람만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안 들려.
여러분, 성경 알고자 하는 마음, 성경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셔야 돼. 근데 자기 문제 딱 걸려버리는 순간 그게 안 보이고 뭐예요? 강한 걸 원하거든. 막 사람이 강한 걸 원하는 거야. 그것도 시간표예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많고 자녀가 문제 많고 가문에 문제 많고 정신 문제 막 귀신이 보이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차근차근 묵상하라는 건요,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메시지가 나와야 돼. 그래야 또 시원해. 여러분들 지금 속이 지금 챈 사람한테는 강한 어떻게 해요? 약을 줘갖고 내려가게 해야 되거든. 이거를 차근차근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만큼 이제 안정이 된 거야. 이제 웬만한 문제와 사건 앞에는 흔들리지도 않아. 이제 안정이 된 거야. 뿌리를 내린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초를 쌓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뿌리가 어느 정도 되어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추천하지. 아무나 추천합니까? 절대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돼. 이거 세상의 소리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보면요, 그때 뭐 실망, 좌절, 그때 나온 게 잔소리거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셔야 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해요. 그거 아셔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원리스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나를 사랑해야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은 절대로 남도 싫은 거예요. 남들의 말 한마디가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 전은 반드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은요, 자, AD 49년부터 시작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AD 몇 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성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건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AD 49년에 드디어 2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서?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출발할 때 누가 출발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출발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실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실루아노. 실라는 히브리 이름이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고, 실라가 아니라 실루아노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바울이 1차 전도했던 AD 47년에서 49년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갑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옥, 루스트라, 더베. 여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나온 제자가 누구냐? 루스트라 출신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스트라에서 미성년자인 디모데를 2차 세계 선교에 합류합니다.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칭찬받는 자다. 성도들에게. 미성년자인데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아시아와 저 북쪽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증가한 것을 멈춰요.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나는 성령인도가 뭐냐? 인도란 말은 여러분 철저하게 가고 멈추는 거거든. 그쵸, 인도가. 고와 스탑이라고. 가는 것과 멈추는 것. 성령이 바울이 원하는 게 있었다고요. 아시아의 복음 증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꺾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교육하는 게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강단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나와. 내 경험과 다른 메시지가 나와. 그걸 꺾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 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꺾는 게 성령 인도야,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음성을 줄 때 그 메시지가 나와 너무 안 맞아. 살아왔던 배경에 습관, 체질 안 맞아. 또 그렇게 계획도 안 했어. 근데 강단이 막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려.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가는 것과 멈추는 것. 무조건 가는 것 고집이에요. 무조건 안 가는 것도 고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들.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꺾는 거야. 그 말씀의 사람은 바로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꺾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향한 꿈인과 비전이 있어요. 그대로 양육합니다. 그 길로 갑니다. 어느 순간 강단이 그게 아니야 했을 때는 그 교육 방법까지도 바꿔버려야 돼. 내 말투가 있어요. 그 말투대로 살았어. 부모도 그렇게 살았어. 나도 그렇게 체질화 됐어. 강단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원리스를 깨는 요소로 가면 그 말조차도 바꿔버려야 돼. 그런 그것이 결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꺾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들어와서 배를 타고 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져요. 최고의 상류층 여인 누디아 가족. 두 번째 중산층 간수와 그 가족. 하류층 저만한 귀신 들린 그 소녀.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몸에 큰 무리가 왔다고. 죽도록 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태양법은요, 40에 가만 하나 매를 때립니다. 그 40에 하나 가만 매를 39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렸을 때 그 사람이 혼절하거나 굉장한 고통 속에 있고 죽기 있으면 멈춰야 돼. 그게 성경에 나온 유대식 태형법이고, 로마는 그렇지 않아. 로마는 상관의 감정에 따라서 매가 바뀌어요. 감정을 살리면 때려서 죽이는 거야. 상관이 멈춰할 때까지 때리는 거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맞았단 말이야. 죽도록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57km가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자,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작은 로마라고 했습니다. 작은 로마. 이 배경을 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했을 때 저 로마에 큰 폭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폭동이 일어나냐면 자,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폭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선동가 중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선동적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선동자의 말을 듣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공격한 겁니다.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전국의 이 도시들은 유대, 반유대 정책을 써요. 반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은 이상한 집단이라서 반유대인 정책을 씁니다. 그 정책에 제일 먼저 시행한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왜? 여기는 작은 로마거든요. 나머지 지역은요, 헬라 화폐를 쓰고 헬라어를 쓰지만 유독 빌립보 지역은 로마어와 로마 화폐를 쓸 정도로 작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요, 자,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예요. 이 아가야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아가야의 수도가 어딥니까? 고린도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 사람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 나라는 지금 로마의 점령하에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 저 제주도처럼 중국 사람이 올 때 비자가 없어도 돼.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 빌립보 지역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모든 곡물이 이곳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로마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3주 동안. 그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 17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게도냐 대륙의 비옥한 토산물을 각지에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다.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첫 번째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는 회당입니다. 회당이 데살로니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음을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 성경은요 새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새 안식이라는 것은 3주를 얘기해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대로는 것은 뭐냐면 습관 버릇, 습관 버릇이 뭡니까? 첫 번째는 회당 중심이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저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은요, 딱 이렇게 분류가 돼요. 모세의 글, 다른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서부터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글, 말라기까지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시가서. 그 세 종류가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자, 바울은 회당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풀어 설명해요. 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정답을 주셨고 그것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예요. 예언서입니다. 모든 학자들은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이 뭐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인데 이 성부 하나님 뭘 계획하고 뭘 추진했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걸 계획하셨고 그걸 추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뜻을 풀어. 뜻을 푸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20년 전에 죽은 예수다. 이 얘기예요. 굉장한 충격이지. 이거 이방인대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때가 여러분들 AD 49년에서 5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AD 30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기독교식 표현은 죽었다고 하지만 유대식 표현은 처형된 거예요. 처형. 왜 처형됐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처형되고 로마의 방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로마법에 의하면 소유죄로 처형된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죽은 거라. 저주받은 거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저주받아서 불신자의 손에서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최고의 학자 바울이 구약의 그리스도를 쫙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2의 모세잖아요. 제2의 다윗입니다. 자, 이 제2의 다윗과 제2의 모세는요, 제가 신대원 때 한 학기 공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학기 공부해.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한 학기 막 하더라고. 김세원 박사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에요. 뭐 여름 관심 없지. 김세원보다 나훈아가 더 좋으니까. 부산은 난리예요, 지금. 아시죠? 나훈아 콘서트 4만 2천 명 모인데. 우리는 관심 없지만, 부산에 사는 여러분 연령대, 여러분 연령대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어요. 연령대는 지금 부산 들썩거려요. 나훈아 콘서트 때문에. 방역당국도 들썩거린다니까. 모든 아줌마들은요, 딱 두 종류예요. 나훈아 아니면 임영웅이야. 젊은 층은 임영웅이고, 60대는 나훈아요. 두 개의 거대한 신이야, 신. 부산은 들썩거리는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2의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은 누구냐, 이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적 국기의 태극기가 이제 국기가 뭐죠? 별이죠. 별이에요. 해외 캠프 가면 공항에 가면 국기를 보라고. 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이스라엘 그 비행기가 있으면 별이야, 별. 별이 그게 국기예요, 국기. 그 별은 다윗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이 거룩한 땅을 지키려고 하고 이 불결한 팔레스타인들은 내쫓았고 거기다 어떻게 큰 담을 쌓은 거예요. 불결한 인간들이 이 거룩한 도성에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지금도 도성을 쌓아요. 지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해요. 그 다윗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통일왕국이에요. 그 조그만 그 땅덩어리의 왕이 되자마자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주변을 다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통일왕국. 두 번째는 경제적 풍요. 다윗이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풍요를 이뤘어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는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처럼 많다. 백향목 나무는요. 최고의 고급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흔했다는 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부를 누린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한국의 가정의 침대가 저 이탈리아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침대란 말이에요. 그게 백성들이 그렇게 돌이 어떻게 해요? 금처럼 흔했다고 그래. 가정에 금이 돌처럼 흥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적 풍요를 줬고 또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뭐라 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빌라도라는 저 별 볼 일 없는 지방 행정 장관에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죽었다. 이게 열받을 일이 아니라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거든. 그래서 다윗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했던 복음의 핵심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첫 고백을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들썩거리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누구냐면 열매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거 지워주세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고난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자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예요. 억압된 도시가 아닙니다. 여자들의 인권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고. 여자의 권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헬라의 여자들은 너무 이 헬라 문화가 첫째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해요. 황제 숭배 사상도 강하고 모든 것을 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것을 해야만이 신과 하나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음란해요. 그 음란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거를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입교합니다. 유대교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상이고 굉장히 삶이 깨끗하거든. 그래서 많은 귀부인과 고급 인력들이 유대인으로 종교를 바꾼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열매입니까? 또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핍박인데 누가 핍박한지 보세요. 누가 핍박한지 보세요. 유대인들은. 당연하지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20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된 이 처형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일개 지방 장관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돼? 그리스도는 제2의 다윗인데 통일 왕국을 이룰 텐데 경제적 풍요를 줄 텐데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2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냐고요. 그러니 그들이 열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한국 사람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선동의 대가들이에요. 선동. 우리나라 선동 많이 하죠. 가짜 뉴스를 통해 선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한국 인들이 굉장히 특색이 비슷해요. 성격이. 근데 다른 점이 있어. 유대인끼리는 잘 뭉쳐. 근데 우리나라는 안 뭉치는 거예요. 근데 선동 정치의 대가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시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있는 불량한 사람, 깡패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면 여론을 조장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깡패들을 데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야손에게 복음 증거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야손이 복음 증거해서 야손의 집에서 복음 운동했거든요. 야손의 집에서. 그 여러분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점 플랫폼을 딱 정한 거예요. 그 통지는 바로 그 김포트를 라운주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여러분 지역에서는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돼야 돼.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 이게 복중의 복이에요. 누가 이런 생각하고 누가 자기 집을 개방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요즘에 세 가지 오고 신방도 못해요. 자기 집을 개방 안 씁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근데 자기 집을 개방한다. 여러분 개방이 쉬워요? 자기 집을 개방하기 쉽냐고. 아니 여러분들 주부 아닙니까? 주부들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은 몰라. 그럼 자기들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가정에. 아침부터 저녁때 해보라고 그러지. 여자들은 2박 3일 친정에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만세한다는데 한번 해보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화장 청소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은 왜 이렇게 또 일찍 와. 일찍 오면 또 밥 먹여야지. 저녁에 또 남편들이 또 밥 먹고 와. 애들 밥 안 먹고 와. 또 국물 없으면 못 먹어.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 국물 있어. 우리 친척 중에요. 남편이 6시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야 돼. 흰쌀밥에다 국. 뜨거운 국.
그 내가 볼 때 누가 그런 습관을 길렀을까?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 습관이 평생. 그 우리 누님이 결혼 30년 넘었는데 미연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조미료가 들어 음식 하루 세 끼를 매형한테 준다더라. 집에 들어 라면도 못 끓여. 근데 참 이상하지. 우리 누님도 등신인데 그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나 참. 그 우리 아내가 옆에서 듣더라고. 그랬더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 하루 세 끼를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에요. 그런 복을 유일하게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고 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지혜로운 거야. 초장에 잡은 거야. 신혼 때 각자 알아서 하자.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각자 하자. 습관을 기른 거야. 하루 세 끼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부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또 지옥에 가야지. 그러니까 내 집을 개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그거 여러분들 청소해야지 또 해. 이게 온갖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머리 좋은 여자들은, 약삭빠른 여자들은 그거 상상도 못해요. 이걸 한다는 건 하나님 볼 때 복이에요. 복. 지역을 위해서 두란노 소원이다. 지역을 위해서 야손의 집이다. 지역을 위해서 그 현장이 누디아의 집이다. 이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다락방 외에는 하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라. 세상 교인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플러스 교회 나가는 것 뿐이에요. 야손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깡패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손이 그 소식을 알고 피신시켜버린 거예요.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유대인들이 폭력배와 함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읍장들한테 갑니다. 읍장들. 읍장이라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파견된 다섯 명의 장관들이 장관들의 그 도시의 사법권, 행정권, 자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읍장들에 가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 고소의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대인들이 나쁜 인간인지 보세요. 첫 번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은 가장 큰 알레르기가 뭐냐면 소요야, 소요.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반격을 하거나 구태타를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소요를 합니다. 이때는 로마 군대를 동원해갖고 어떻게 갔죠? 소요를 일으킨 도시 모든 사람을 도로에서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런 용도로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소 내용이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 천하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데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정치적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가짜 뉴스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복음의 반대말은 뭐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 우리 반대합니까? 여러분 현장에 전도할 때 불신자가 방해해요? 선교지에 갔을 때 불신자가 선교사님을 방해합니까? 종교의 반대, 아니 복음의 반대말은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이 종교가 복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신자들의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같은 선교사,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서울에서 모든 걸 내팽개치고 왔던 그분들이 가장 핍박해요. 복음의 반대말은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 황제의 법령을 어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러이다. 왜?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저들이 형성하는구나. 이 말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나라인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야 돼요. 구테타를 일으켜야 돼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이게 복중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곡해해서 고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읍장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무리와 읍장들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놓아줍니다. 자, 바울은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 이 유대인과 깡패들이 핍박하니까 3주 만에 어떻게 해요?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이 베레아로 피신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에서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아에 가고 싶었어. 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세웠어요. 그럼 그 교인들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우리도 새가족 4주인데 새가족 기본 4주는 받아요. 여기는 3주야. 얼마나 약하겠어.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래서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어. 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읍장들이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풀어주는 대가로 각서를 썼는데 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뭐 죽일 수 있다. 감옥을 추방할 수 있다. 그런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야손과 그 형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기록 연대가 이제 언제냐면 AD 51년인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추방당했어요. 바울과 같은 팀이 베레아 와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급히 피신시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육로로 갈 수가 없었어요. 육로로.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람이 죽도록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이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육로로 갔으면 이 추격대에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베레어와 그 팀들이 배를 타고 바울 혼자 급히 도피시킵니다.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해요. 그러면 누가 여기 있습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이 마게도냐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서 아덴에 도착했어요. 아덴에 사역할 때 사람을 시켜서 편지한 거예요. 너희들은 빨리 합류해라.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에 도착하는 순간 누가 왔습니까? 이제 여기서 남겨둬 사역했던 디모데가 여기 합류한 거예요. 실라에. 그러니까 바울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떠냐 물어봤을 때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들은 무슨 소식입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임박한 그 뭡니까? 임박한 재림에 빠져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바울이 그 디모데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편지 하나 적어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AD 51년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에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이제 어딥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요. 데살로니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급히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에 도착해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할 때 그 마게도냐에는 지금 디모데와 지금
신라가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사역할 때, 자, 데살로니가에 사역했던 디모데와 누가 합류하는 거야? 신라가 합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이제 합류한 거예요. 고린도에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런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혼자서 사역합니다. 근데 고린도에 사역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잖아요. 여기서 사역할 때 남겨둔 디모데와 신라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건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아요. 왜? 지금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궁핍과 환란이 임했거든. 궁핍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 장막 만드는 기술로 먹고 살고 밤에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밤에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디모데가 도착해서 너희의 소식을 듣는 순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고 문제와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승리하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들은 원리스를 이루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지금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렵고 환난 속에서 그들이 사랑의 수고, 즉 원리스를 이루고 이 땅의 환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가 또 전해준 소식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쓴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임박한 재림 사상과 종말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 증거할 때가 AD 50년인데 AD 45년부터 이쪽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이 딱 빠진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카리쿨라예요. 카리쿨라가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자기의 얼굴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절하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 사회가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 때 보면은 폭동과 소요와 분란이 일어날 때. 이 정도가 아니죠. 또 뒤를 이어서 글라디오 황제 때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막 테러하고 공격하는 것이 전국 도시에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2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상을 가르치니까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만 한편은 사회생활을 중단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듣고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이 다섯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자, 사도행전 17장에 분명히 얘기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구약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굉장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뭐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데 그 문제 해결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분이 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게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복음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아니 세상에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게 가능하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니 3주 메시지 듣고 교회를 세운 것도 기적이고 교회를 세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팀이 됐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엄청난 도시의 기독교인들의 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고 현장에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간 내서 간다는 거는 성령이 우리 심령을 놓고 하거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그럼 어떤 자세로 했느냐? 아니 어떤 자세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까? 3주 동안에.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인데 이게 참 관념적인 단어고 철학적인 단어일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 앞에서 강단 앞에서 그 말이에요. 강단 앞에서 강단 말씀 앞에서 산다. 성경 앞에서 산다. 이 말이 곧 하나님 눈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경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3주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했을까? 어떻게 전도했길래 그들이 살아났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본인이 됐을까?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이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듣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소개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핵심은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나도 모르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의 역사, 현장의 역사, 남편에게 임하는 역사, 자녀에게 임하는 역사. 여러분 최고의 역사가 뭡니까?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복음을 알 정도가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이 결혼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결혼시킬 나이잖아요, 자녀들. 자녀들의 여러분 배우자를 데려와봐. 딸이 사위를 데려와봐. 아들이 며느리 데려와봐. 불신자를 데려왔다. 그건 뭐죠?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니 딸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딸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은 착각하거든. 우리가 예수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면 돼. 확률이 몇 프로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몇 프로 되겠냐고. 왜 확률 싸움을 합니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확률적으로 논하냐. 그러니까 딸이 복음 가진 사람을 데려왔어. 근데 너무너무 인격도 괜찮아. 정말 중직자의 가문이야. 그럼 그 딸과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대화가 되는 것, 가치관이 갇힌 것, 그것마다 행복이죠. 그게 기적이거든. 여러분, 왜 다른 걸 기적을 합니까? 아니,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고 중직자가 됐다, 복음대로 산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영은 항상 원리스를 이루거든. 사단의 영은 분리와 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의 영이면 들어오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리스를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거든. 자녀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지.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6시에 밥을 먹고 갈 때와 남편이 나는 6시에 밥 먹고 가야 되는 것 이건 또 다르거든. 자녀는 안 먹으면 가슴이 아파. 아침에 6시에 나갔는데 밥을 안 먹고 나가. 가슴이 아파. 근데 남편이 아침에 밥 차려라면 어떡하죠?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화가 치밀어나. 왜요? 내 자녀는 내가 생명 바쳐 놨잖아. 자녀는 여러 옛날 어르신들은 애기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꿨대잖아. 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는 끊지는 못해. 남편하고는 끊을 수 있거든. 끊으란 말이 아니라 끊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녀는 못 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 아침 6시에 나가는데 밥을 뭐 안 먹으면 가슴이 아파.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어.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내가 속한 곳에 원리스를 이루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럼 원리스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수고가 돼야 돼. 수고 안 되는 데는 원리스를 못 놔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저 사람이 복음을 위해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구나. 그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상급이. 대사령관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이 말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나그네요. 우리는 여기 정착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정착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땅의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대부분 기부합니다. 기부. 사회 기부하는, 제일 많이 기부하는 곳이 교회 기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국가는 이 중산층이라는 말과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또 달라요. 기독교 국가의 중산층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남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다. 기부할 수 있다. 이게 중산층의 하나의 큰 덕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내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남을 기부할 수 있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아파트는 몇 평 있어야 되고 차량은 몇 프로 있어야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저히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완전히 밑바닥에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야 되거든. 이번 주 여름 강단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소니의 창업자가 뭐지요? 우리는 회사를 이 심상 뽑을 때 이력서를 보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입사하면 이력서를 불태워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이력서와 상처의 이력서는 다 불태워진 거라 이제는 새로운 백지에 새로운 이력서를 적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게 플러스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순간 백지 상태야.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절대로 부부 사이에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일은 내가 잊어버렸다. 근데 과거 일을 여러분 막 반복해갖고 막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싸움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요. 그건 철저히 어떻게 말씀을 배격하는 거예요. 과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내한테 과거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아. 더 과거도 얘기한들. 나신으로 살아, 나신으로. 내 삶이 삐뚤어지게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한 신학대 가고 신대원 가고 23살 말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서 한 달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뭐 그렇게 삐뚤어진 길 가본 일이 없다고. 굴곡이 없어요. 생긴 건 굴곡 막 많은 사람처럼 생긴 것 같은데 굴곡이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가본 일도 없어. 근데 이상하지 우리 아들이 나는 어제 우리 아들이 막 가슴 아픈 얘기를 누가 했는데 하, 참 가슴이 아파. 얘가 어릴 때 교회 자랐고 해외 캠프를 많이 갔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피해를 갈 것이다.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 중학교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 막 멱살도 잡아보고 욕도 한번 해보고 그걸 하면 아빠가 싫어할 거야.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막 착한 병에 막 된 거야. 그냥 막 힘 쌓이고 쌓인 거라. 그래서 아빠가, 야, 때려! 싸워! 이럴 수 없잖아, 또. 네가 참아야 된다. 목사 아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걸 막 교다 보니까 목사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내는 뭐 그렇게 안 삽니다. 마음대로만 누리면서 근데 그게 아들한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 가슴이 아파. 그래서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냥 못된 말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참 세상을 이기려면 이러면 안 되는데도 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소망의 인대를. 전도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끊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에 승천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왜 이걸 정했냐면 우리 캠프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해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운동을 펴서 교회 가장 대표적인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게도냐 아가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바울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고 기억되어진 교회와 성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주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주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주셔서 237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전도자림을 늘 기억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수고하는 두 명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캠프팀이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팀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불꽃을 태우는 귀한 팀이 되도록 날마다 수고하는 두 명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현장에서 복음 증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불신자 중에서 제자가 세워지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도전하는 우리 캠프팀과 이들을 수고하는 귀한 주의 두 명의 종들과 중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